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모두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나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어요. 예언서라고 불리는 책들 중에서 이사야가 제일 깁니다. 66장까지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서가 또 길고, 그리고 에스겔서가 길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대예언서, 그리고 소예언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쓰인 그 분량, 이제 그걸 가지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도 대예언서 중에 하나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부름을 받을 때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 부르심을 받는 소명 환상이죠. 그게 1장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스겔의 나이가 나옵니다. 여기 서른째 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에스겔의 나이를 뜻하는 표현일 것이고요. 넷째 달 초다새. 그러니까 30세 되던 해네 번째 달 5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이 표현이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발 강가, 예, 강변이죠. 어느 강변? 네, 강 이름이 그발 강. 근데 그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여기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 표현은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우선은 그거를 뜻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그발 강가, 그 강변,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때 강변에 같이 있을 때,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 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하는 표현이죠. 본 환상의 내용은 이제 4절 이하에 뭐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에스겔의 나이가 30세 되던 해인데,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몇 년도일까? 그거는 2절에 그 연대를 알수 있는 표현이 2절에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 이렇게 되어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하는데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첫 번째는 주전 597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10년 만에, 주전 597년에 1차로 함락되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587년에 2차로 함락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1차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에스겔은 그 1차 포로로,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다. 아주 중요한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를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이제 혈통을 이어서 쭉 제사장 역할을 하죠. 에스겔은 1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거기에서 살고 있었고, 근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하니까 횟수를 이렇게 세면 주전 593년 이때가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 3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참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아주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를 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걸본 건데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만난 거죠. 모든 기독교적인 체험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거죠. 주일 성수 예배, 또 주중에 있는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또그 외에도 여러 예배가 있죠. 근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든지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보다 다른 생각이 더 크다. 그런 예배자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게더 마음을 크게 사로잡고 있다. 어떤 사람 만나는 거, 또 어떤 일하는 거, 이게 더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거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외의 삶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음 예배 올 때까지, 그거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나요? 하나님, 사람을 만나죠. 그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와 예배 사이에 삶의 시간에서는 사람들 만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주변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해드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구절은 성경에 많이 있죠. 이렇게 보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 당시에 종들한테 너희의 상전한테 잘하는데 상전 눈에 보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이제 그게 바로 나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 바로 그 정신이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정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거를 뭐 그때 당시는 라틴어가 식자들의 언어로 이렇게 다 일상으로 쓰이고 있을 때니까 라틴어로 보통 많이 표현하죠. 오직 믿음으로 하면은 라틴어로 오직 이런 말이 솔라 이렇게 발음해요. 그리고 믿음이 피데, 솔라 피데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라틴어로 스크립투라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또 솔라 그라티아, 그러면은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이라는 그 말을 넣어서,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거죠. 기독교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 손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다 하는 거죠.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에스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이제 저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안수를 받고 하는 목사, 또 전도사, 또는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직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직분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고 도와드리고 그리고 조언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한테 익숙한 표현이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 이분의 삶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야곱이 자기 고향 집을 떠나서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에 루스라고 하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닿은 그 사닥다리, 거기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하나님을 계신 것을 야곱이 뵙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하늘이 닫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이 닫혔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 돌아앉으셨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그때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만나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서른째 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나이 서른이 됐을 때 그런 거죠. 근데 보통 구약 성경의 그 기록에 따르면 사람이 어른이 되는 나이가 스물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맡을 때 20살,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을 세울 때 그때도 20살 이상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다릅니다.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그 가문을 이어서, 혈통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인의 직무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전 찬양대라든지 또는 성전과 관련된 이런저런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죠.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은 20세부터 사역하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은 30세부터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만큼 중요성을 두는 거죠. 참고로요, 옛날 시대에, 뭐 여기 에스겔 시대 그렇고 또 한참 내려와서 로마 시대,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그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하고 예수님이 사시는 시대하고는 600년 차이가 나요. 근데 뭐 옛날은 이제 시대 변동 이런 게 이제 빠르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옛날에는 사람 나이가 가장 이상적인 나이가 몇 살일까? 가장 이상적인 나이가, 뭐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좋은 나이가 몇 살일까? 뭐 여기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내 나이가 지금 50이라면 참 좋겠다 뭐이 생각도 하실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40이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나이는 30 정도였습니다. 제사장들은 30이 되면서, 그러면서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포로지에 끌려왔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 드리는 거는 딱한 군데예요. 그게 뭔지 예배잖아요. 그거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거기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왔으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직무를 할수 없잖아요. 제사장이긴 한데,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이제 끌려올 때, 이제 그때 나이가 한 20대 중반 정도 됐죠. 그리고 제사장 가문 집안 출신이니까 뭐 20대 때부터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또 준비를 하고, 또그 가문 또는 제사장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그러면서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20대 중반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공적 직무를 담당하는 나이인데, 이제 에스겔은 제사장 직무를 담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직무를 담당할 나이보다 한 5년 정도가 더 지났고, 이제 한 5년 정도 있으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죠. 에스겔이 점점 26, 27, 28, 29, 그리고 30이 되고,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에스겔은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많았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포로로 끌려온 처지니까. 그러던 해, 서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영적 제사장으로 에스겔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저런 상황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는 사람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실 수가 있지요. 신학인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좌우채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럴 위험성이 있고 또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충분히 나를 맡겨드리는 신앙이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복된 신앙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게 그발 강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나 에스겔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근데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 이 얘기는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끌려간 사람 중에 자기도 있었다. 이 얘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표현에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발 강은 유프라테스 강, 성경의 표현으로는 유브라데 이렇게 나오죠.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바벨론 제국의 수도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원래 강 본류 말고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 그쪽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다시 이제 강 본류랑 합쳐지는데, 이렇게 흐르다가 갈라져서 흐르는 아마 그 강, 그게 운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그발 강이라고 부르는 것일 거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 그발 강가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였어요. 뭐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뭐또 이방 나라에 끌려갔으니까 무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간을 따로 마련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래서 강변에 나가서, 바벨론 도시 글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니까 그 강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팝송 가운데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 노래가 있죠. 아주 굉장히 유명한 팝송이죠.
그 가사가 정확하게 이런 상황을 담고 있는 가사예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있는데 우리를 끌고 간 사람들이 우리한테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네. 근데 우리가 끌려간 땅에서 어찌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슬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절박한 기도, 이런 거를 담고 있는 게그 팝송이에요. 뭐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죠. 근데 그 그발 강가에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예배 드리는 포로 공동체 그 예배, 거기에서 에스겔은 아마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지는 못하지만,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이 되면 또 다른 날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발 강가로 나와서 많이들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에스겔은 그 예배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자리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의 심장은 주일 성수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성수한다, 거룩하게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일 성수 예배가 예배의 심장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기둥은 일주일 생활하면서 가운데 한번 예배 드리는 수요 예배가 예배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나 또는 그외 구역 예배나 이런 예배들이 예배를 계속 호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급하면 또는 상황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상황에서도 부르십니다. 그냥 뭐 텔레비전 보는 거를 통해서 텔레비를 보다가 오, 주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죠? 발람 선지자는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한테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한테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이 느부갓네살 이방 왕한테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 역대기 이제 묵상 얼마 전에 끝났는데 그런 표현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중심적으로 말씀하시는 통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중심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어제자 말씀인데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에스겔서 묵상 여러분의 삶에 큰 복으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수능 시험이 이번 주간 목요일이죠. 내일 모레인데 또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각종 취업이나 이런저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석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되 특별히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고시나 승진이나 각종 취업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오늘 하루의 삶을 넉넉하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 2000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화요 여전도 기도회와 교구 기도회, 교구 전도팀에게 기도 응답과 전도의 열매를 허락하소서. 말씀은 성경대학 양육반과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을 크게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소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믿음과 말씀이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6일 수능시험과 또 취업고시를 준비하는 모든 시험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옵소서. 말씀 성전 입당 7주년을 준비하며 더욱 힘차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평화, 안전, 경제, 사회, 문화, 외교적으로 밝고 희망찬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수능과 취업, 각종 시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생 이름은 전동훈, 전영주, 전채린, 정서훈, 정수진, 정우준, 정윤주, 정인호, 정연수, 정희경, 조시재, 취업 승진 각종 시험생들입니다. 이은경, 이은솔, 이정은, 이종엽, 이종화, 이찬성, 이혜진, 이호준, 이호진, 김규현, 임선아, 임소진, 임정원입니다.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드리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면서.